지원방송 창사 21주년 기념과 폐광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마련된 제11회 가을맞이 가곡예밤 행사가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가을 단풍으로 물든 태백산 길색에 울려 퍼진 관현악 선율에 시민들은 뜨겁게 열광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관현악 선율이 태백의 가을밤을 수놓습니다. 이종진 페나시아 피라모니아 예술감독의 지휘에 맞춰 강릉시립교향악단이 차이콥스키의 오페라를 연주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음색에 관객들 전체가 빠져듭니다. 오랜만에 그 관현악 클래식 공연 듣고 가곡도 함께 들으니까 너무 즐겁고 아이들도 가곡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원방송 창사 21주년을 기념하는 제11회 가을맞이 가곡의 밤 행사가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태백 시민 전체가 관현악의 선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992년 창단한 강릉시립교향악단은 한국음악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음악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소프라노 최정원과 강혜정, 테너 정희근과 바리톤 오등규 등이 협연했습니다. 특히 바리톤 오등규는 투우사의 노래를 통해 폐광 지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찬 메시지를 전달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시민과 문화예술인 모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 열렸습니다. 지원 뉴스 박승유입니다.